원하는 게 뭐야? 일단 들어보자. 내 목소리면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준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때린 거네. 정신 좀 차려봐. 팔다리 피딱지는. 강민 씨 얼굴이 자꾸 저 가슴 쪽으로. 잃어버린 거네. 니 진짜 미쳤나? 초코파이의 첫 번째 게스트는 가수 강민입니다. 뭐라고요? 강민이 촬영을 못 한다고요? 촬영을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노래만 안 부르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강민 어디 있습니까? 쪽팔리게 라이브 안 한다고 도망친다는 게 말이 돼? 촬영장에 무조건 데려오세요. 노래 부르다 꼼짝 못하는 모황장애를 이렇게. 뭐? 개인 사정이고 변명에 불과해. 라이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거잖아. 강민 안 나오면 국장님 프로그램 없앤대잖아. 그럼 강민이 보고 라이브 하라고 해. 해지한다는 말은? 해지할 거야. 강민이 노피디님 만나겠다고 전화 왔대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어디?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감히 방해를 해? 웃어? 뭐야? 이렇게 잠 못 드는 밤 나도 모르게 네가 보고 있는 밤 이렇게 네가 오는 날 널 향한 내 맘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Every day every night 바쁨이라도 원활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 Every day every night 여기 있어줘 전지현, 내가 그쪽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황송해 죽겠지? 내 장담하는데, 전지현, 너 나한테 한 시간 안에 전화한다. 저기 나 전화 한 통만 쓸게. 아, 야 안 받는 거야. 모르는 전화번호로 안 받나? 에이씨. 아씨. 너가 나한테 감히 전화를 못하나 본데? 당연하지. 내가 톱스타 강민이거든. 안 받으면 그만이지 남의 폰으로 뭐 하는 거야? 누가 가져갔어. 아니 뭐야? 혹시 나보고 직접 찾으러라는 거야? 진짜 나랑 놀자는 건 뭐야, 약간. 아, 진짜. 아, 아니. 미안. 내 폰 돌려준다는 전화인 줄 알고. 누구 뭐 대통령이 네 폰 가져왔어? 무슨 뜻이야? 폰 뺏긴 걸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됐고, 전화나 받으셔. 노영우입니다.
기자예요. 지연 선배하고 강민일인데 지금 좀 뵐 수 없을까요? 그러죠. 강민하고 지연 선배 스캔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빠르게 구체적으로 누가 퍼뜨려요? 박 기자 같은 기자들 아닌가? 없는 얘기로 몰아가고 싶으시겠지만 만약 추측 기사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게 추측이라고 하기도 힘들게 됐어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기자도 나왔다니까요. 지연 선배 우리 집 병원에 강민 씨 데리고 온 적 있어요. 그날 강민 씨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요. 정신 잃은 강민 씨를 전지현 씨가 부축하는 것도 봤고. 네? 그날 강민 씨랑 나 프로그램 문제로 만나기로 했었어요. 강민 씨가 좀 아팠다는 거 외에 그 자리에 메인 작가인 전지현 씨가 있었다는 게, 아픈 게스트를 좀 부축해줬다는 게 뭐 이상합니까? 사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줄래요? 아님 말이라도 전해주든가. 찍으려면 제대로 찍으라고 해요. 담당 PD만 쏙 빼놓고 찍는 경우가 어딨나? 내가 사진 조작으로 걸고 넘어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폐기하라고 전해요. 그럼. 뭐 할 줄 안다고 여기 앉아 있어? 그냥 본 거야. 네 폰 가져간 사람이 강민이야? 그렇다. 왜? 잘하는 짓이다. 톱스타랑 그러고 노니까 좋아? 우쭐해지지? 뺏긴 거거든? 손가락이 없어? 왜 뺏겨? 그리고 네가 누구한테 네 거 뺏길 사람이야? 어! 나 잘 뺏기는 사람이야! 꽃님한테 너 뺏겼잖아! 나 잘 뺏겨! 아 몰랐어? 말을 말자. 시작한 게 누군데 말을 말어? 더해! 더해보자고! 이걸 왜 찍은 거야? 어? 이대로 내보내겠다고 찍은 거야? 뭐야? 네 부분 몽땅 편집이야. 없어. 누가 뭐래? 다 지워! 바라던 봐야! 하던 말이나 계속해! 아 계속해 보자고! 아까 그게 무슨 말인데? 어? 무슨 말? 너는 지금 내가 연예인 좋아서 해롱되는 한심한 인간으로 보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거든! 이게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펄쩍 뛰어? 왜? 찔려? 찔리긴 누가 찔린다고? 웃기고 있어. 귀엽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망신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야! 아니라니까! 진짜 혼자 보기 아깝다. 어? 어? 아씨! 야! 야! 으 잠깐만. 야, 너 PD, 너 찾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잘 됐다. 네 팬들이 보낸 선물 달달하니 맛있다잉. 나눠 먹어.
야, PD가 팬들한테 선물도 받고 좋겠다. 그래, 좋아 죽겠다. 그래, 네가 은근 주목받고 싶은 기질이 있었어.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이 지금 널 쳐주신다. 날? 다음 달 첫 주 러브 코치에 깜짝 게스트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과연 누군지 화면을 보시죠. 보셨어요? 응, 응, 봐봐. 이차가 그때 촬영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흔들려. 그래요, 나 같은 건 없는 거 이러니까. 네, 바로 저희 방송국 인기 PD인 노영우 PD입니다. 국장님, 이건... 저 프로 완전 죽쓰고 있잖아. 변호사, 검사, 의사, 온갖 사자들 다 동원하면 뭐하냐? 여성 시청자들이 안 보는 걸. 부탁한다, 노영우. 너 출연해. 농담이시죠? 타방송사에서 설문조사 한 거야. 홍기 꽉 찬 여자들이 한 남자한테 매달려서 자기 찜해달라고 애골복걸하는 프로거든? 여자들이 희망하는 게스트 1위가 누군지 네 눈으로 직접 봐. 국장님. 부탁하자. 안 합니다. 못해요. 제가 혹시 연예인도 아니고. 체질상으로도 안 맞아요. 꼴 우스워질 거 뻔합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도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아, 일해. 일도 하고 좋은 여자도 만나란 말이야. 여자 우르르. 그거 아니야. 일대 다수 아니라고. 일대 일. 네 스펙에 네 얼굴에 여자 하나쯤이야. 식은 죽 먹게 아니야? 거기까지만 하면 돼. 방송 끝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싫으면 굿바이. 알잖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합니다. 그러게. 아유, PD면 PD답게, 응? 공PD처럼 줘도 싫다. 뭐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넌 깎아놓은 밤톨 마냥 그냥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응? 사표 쓰겠습니다. 아이, 저 자식이 진짜. 야, 노영우! 네 자리 가서 먹지. 나라고 뭐 매프로에 너 쓰고 싶겠냐? 신선한 출연자 찾다가 딱 생각난 게 넌 걸 어떡하냐? 아니 어쨌든 사전에 나한테 얘기는 해줬어야지. 친구라는 놈이 진짜. 아니 안 일어나. 야.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 남자들 넷플에 출연하겠다고 줄 서 있거든. 왜 이래? 고맙다고 술은 못 살 망정 떡떡거리긴. 국장님한테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러브코치 말도 꺼내지 마. 뭐? 안 해? 야, 너 안 한다니까 국장님이 뭘 하셔? 직접 알아봐. 하, 국장님 확실하게 밀어주시겠다고 해놓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휴, 진짜. 어, 오랜만이다. 어? 아니? 아, 저기 같이 있는 건 맞는데 일이 좀. 지금? 그래, 알았다. 어, 조은도. 예. 지금 오늘 수고했어. 대충 예. 정리하고 들어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빈손으로 오기 모여서 닭 한 마리 품고 왔다. 뭐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커피 마시지? 커피에 설탕 4스푼 맞나? 내 기억엔 그런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에 설탕 4스푼. 됐고, 난 내 닭 씻는 꼴은 못 보니까 맥주 있으면 갖고 와. 우리 지연이는? 왜 아빠? 좀 전부터 너네 오빠 전화 안 받는다. 1년에 한두 번씩 수틀리면 이러잖니.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길이야 나는 모르지.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다른 사람 몰라도 너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네 전화는 받을 거야. 해봐라. 알겠어. 아 맞다. 아빠 나 핸드폰 없는데. 아빠 거 좀 주세요. 잃어버렸어? 아니. 아 근데 오빠 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가끔 무슨 생각하는지 통 알 수가 없어. 우리 지연이 만나는 이유는? 일하는 거지 만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만나는 이유. 이런 표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만해. 만만해? 나 이혼한 거 알지? 만만하다. 만만한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아. 난 꼬여서 안 들어. 만만하다는 말 좋게 들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오해는 하지 마. 지금 정말 일하는 거야. 뭐 앞으로 지연이랑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나 지연이 오빠야. 내가 못났다고 지연이 동생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네가 이혼했다고 남자 아닌 거 아니야. 너 남자야. 이혼하고 여자 됐어? 그래, 남자야. 남자면 자격이 있는 거야.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지연이는 내가 오빠 자격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오빠야. 오빠면 먹히든 안 먹히든 오빠 노릇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나야. 전화 받아. 안 받아. 나 너 좋아했어. 동갑이라 친구 생겨 좋았고 너 나 무시한 적 없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이번엔 틀렸어. 너 나 무시했어. 우리 부모님 불편했으면 나한테 전화도 했어야지.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래봬도 나
치킨집 사장이.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와서 얘기해. 막말로 니들끼리 해야하고 나한테 말하면 부탁이 아니라 통보지.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해? 그래, 네 말이 맞다. 얼른 갔다 와. 화장실 어디야? 어, 조심해. 어디야? 어, 오른쪽으로 가. 오빠 나랑 같이 있어. 아유, 진짜 미쳤어, 미쳤어 진짜.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하여튼 오지랖이 동네 한 바퀴야 이게. 아니 이게 치킨 배달하더니 오지랖만 늘. 맞아 맞아. 씨. 아, 내가 진짜 오빠 때문에 못 살아. 아토피가 심해서 피부과 다닌다며? 네 아토피는 얼굴에만 집중됐냐? 내가 책, 생필품, 간식거리 이런 거 해결하라고 내 월급 통장 줬더니 너 지금 얼굴에 뭐 하고 있냐? 한 달에 120, 한 번에 12만 원? 아, 늙었다며. 주름이 짜글짜글해가지고 어디다 버리기도 민폐라며? 나 왜 통장 작살내는 건 민폐 아니고? 너 깡패야? 아, 또 왜 이러실까? 우리가 왜 남이야? 몸 주고 마음 주면 그 다음 당연히 돈도 주고 그러는 거지. 자기야, 우리 남은 아니다? 자기고 나발이고.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통장 채워놔라. 올라! 뱃째! 이 기집애 그냥. 이게 어떤 기집애야! 나! 오빠! 어우 일어나! 아, 못 일어나? 야, 니네 오빠 술 약하잖아. 좀 자게 내버려 둬. 진짜 오빠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이 오빠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얼씨구, 편을 들어주네 또. 대체 또 무슨 입을 맞춘 거야 둘이서? 어? 라면 먹을래? 너 저녁도 못 먹고 편집실에 앉아 있었잖아. 좀만 기다려. 김치는 없어? 지금 꺼내려던 참이다. 너는 항상 말이 없어서 뭐든 하기 싫게 만들어. 뭐? 아니 뭐 김치 나가지고 그러냐? 예전에 내가 담가준 건 생각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너 알바해서 내 돈 120만 원 네 마사지비 갚는다며? 그래, 무슨 알바를 하는데? 밤마다 하잖아. 한 번에 8만 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반면 밤마다 내가 너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마사지비 까. 8만 원? 야, 넌 8천 원도 안 돼. 그래,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오히려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 그거 할 때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본인은 모르지. 나야 모르지. 비교 대상이 있는 너나 알겠지. 누구에 비해 까탈스러운데? 아,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말해봐.
누구야? 누구의 배에 까탈스러운데 누가 그렇게 순종적이었어? 어? 입 좀 닫고 해라. 침 튄다. 이게 미친 자식. 야! 말해보라고! 누구야? 어? 이게 미쳤나? 야! 진짜 이게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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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지금 긴장을 안 되는 거냐? 말해보는 거냐? 야! 아! 젖었어! 아! 젖었어! 야! 야! 아! 이 나쁜 놈! 야! 조금! 에이! 야! 내가 이겼지. 아,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이씨. 야. 참. 그때 다 쏟아버렸다. 머리에 짜증이 줄였어. 한 시간 후에 인터뷰야. 오늘 메인코디 없어서 빨리 준비해야 돼. 꽃 누나 어디 있는데? 아유 진짜. 좀 많이 아파. 몸살 같은데 꼼짝을 못하겠어. 그래? 시간 되면 좀 와줘. 병원엔 안 갔어? 병원에 갔었어야지. 그래? 미안해. 친구가 있는데 정말 오래된 친구야. 지금 좀 아파.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사는데 아프다고 울어. 그래서 일단 타. 잠깐 탈 수 없어?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녁같이 못 먹어. 미안해. 고마워. 지금 가봐야 되는 이유 설명해줘서. 얼른 가. 데려다줘? 아니, 내가 가는 게 빨라. 운전 조심해. 그래. 그냥 좀 있을래? 친구한테는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지는 잘 몰라. 근데 그러고 싶어. 솔직히 지금 내 행동 나도 좀 당황스러워. 너랑 잊고 싶어서인지 친구를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렴 어때? 아무튼 가지 마. 좋도록 해. 여기 있을게.
기차가 안 다니는 데도 많아요. 기차가 꼭 다니는 데로 서면 돼요. 지연아! 어? 윤희야! 너 오늘 촬영 있었어? 어. 용우 씨, 나 용우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야, 우리 지금 장소 헌팅하러 가. 먼저 출발해. 난 좀 이따 박 작가랑 같이 출발할게. 알았어. 나 먼저 간다. 그래. 불쾌하고 당황했을 수 있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 오다 가다가 혜연 씨 봤는데 아는 척 하기가 좀 그랬어요. 서로 타이밍을 놓친 거고 서로 잘못한 거죠. 근데 할 말이 뭐죠? 지금 꽃님이가 아파요. 꽃님이가 아프다고 용우 씨가 뛰어갈 의무는 없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가려고요. 시간 괜찮으세요? 아, 저 지금 헌팅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되는데. 알았어요. 제가 가죠. 그럼 수고하세요. 내가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그래줄래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연이 꽃님이 엉켜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지연이가 이 상황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꽃님이도 지연이가 아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죠. 몸 잘 맞지? 어떻게 알았어? 연희 씨, 밥은 먹었어?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 쌀 어딨어? 밥을 좀 해야겠는데. 당시에 결혼 생활 내내 나 죽 한번 끓여준 적 없었어. 설거지 한번 안 해줬어. 맞아. 뭐 그뿐 아니지. 청소기 한번 밀어준 적 없고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려준 적 없어. 네가 다 괜찮댔어. 난 그런 걸 시켜주지 않아서 불만이었는데 네가 괜찮댔어. 난 할 게 없었어. 내가 할 거란 건 순간순간 지연이 씹어대고 너 죽혀 세워주고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 그거면 충분한 애 같았다고. 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내가 언제 지연이 씹으랬어? 내가 미친놈이야? 넌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혼자서 지난 여자 씹어대? 네 기분 들쭉날쭉 원인의 대부분이 지연이었어. 용우 씨가 그렇게 느끼게 했겠지.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는 아니야. 근데 네가 지연이를 크게 만들었어. 아주 크고 무겁게 만든 건 너지 내가 아니야. 그거 알아? 네가 지연이를 위대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연이 다시 좋아해? 아니,
여전히 좋아해? 아픈 말해. 전화해. 오늘 잠 달려올 테니까. 근데 앞으로 지연이에 대해서 너한테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꽃님아,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난 거야. 이제 끝나버린 거야. 아니야. 내가 끝내지 않으면 지연이랑 용호 씨 절대 안 되는 거고, 난 끝낼 생각 없어. 쉽게 해서도 안 돼. 다시는 날 그리워하며 울어서는 안 돼. 나를 사랑했던 마음 모두 지워야 해. "여보세요? 뭐야? 어디서 많이만 보는데? 노 PD? 이 밤에 전화..." 내가 끝내지 않으면 지연이랑 용호 씨 절대 안 되는 거고, 난 끝낼 생각 없어. 강민하고 지연 선배 스캔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공 PD? 그 러브코치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아직도 유효한 건가?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일 만나서 얘기해. 야! 뭐야? 짜잔! 네 조건 뻔하지 뭐! 특 A 골드미스야, 어?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봐. 자, 야, 치워 치워. 봐봐. 어? 야, 치워. 야, 이 여자 어때? 아, 치워 치워. 아, 귀찮아. 아, 누구 좀 얘기해. 아, 치워 귀찮아. 야, 같이 출연할 여자 내가 고른다. 그러라니까. 오케이. 이 여자. 뭐? 뭐? 전작가랑 그 프로에 출연할게. 뭐래? 준지연, 이제부터 너랑 나 연애하는 거야? 네? 야, 이건 아니지. 전작가랑 어떻게 연애를 해? 전작가 아니면
나 절대 그 프로 출연 안 해. 야, 하기 싫으면 곱게 하기 싫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여자. 작가랑 PD? 딱이네. 야, 이 자식 같은 가만 안 하면 끝내준다니까. 대박. 아이씨, 도대체 지금 둘이 뭐라는 거야? 연애하자고. 저,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애하는 척만 하면 돼. 나 진짜, 와, 씨, 야, 시청자들 속일 수 없다고 목에 핏대 세우고 얘기한 게 너야. 근데 왜 연애도 아니고 연애하는 척을 해, 어? 아니 그것도 너랑 나랑. 미쳤어? 미쳤어? 그럼 연애해. 이씨, 지금 장난해? 너 네 얼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 이번 기회에 마음껏 즐기라고. 나 진짜 너무 배려하시네. 나 위해서 출연하자고? 넌 혼자 지낼만 해? 난 순간순간이 아쉽다. 장난. 이혼한테 너무나 아저씨기 좀 덜 징그러워도 될 것 같거든? 우리 헤어지고 너무 깔끔한 거 아니야? 남들은 헤어지고도 대충 만나서 엔조이하면서 살던데 우린 참 심심해. 그래서 뭐 전국 방송에 출연해서 걸쭉하게 한번 놀아보자고? 너무 잘못 먹었냐? 어? 우리 오빠가 너 먹으라고 튀겨간 닭이 혹시 미친 닭이디? 미친 닭이야? 와, 내가 진짜 이거 뒤로 넘어지기. 와, 씨발. 와, 나 진짜 아직도 짜증. 웃어, 웃어. 아, 그러니까 노영우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의지가 확고한데 전지현 쪽에서 거절? 예. 빵빵한 집안 여자들 다 쫓아두고 딱 이 여자 전지현 찜하더라고요. 별 매력 있나 그 작가? 남자가 보는 눈은 또 다르지요. 뒤태가 아주 그냥. 아, 둘이 대체 뭐지? 예전에는 네 입에서 떨어진 것도 주워 먹었어. 그럴 때마다 너 나한테 꼭 물어봤잖아. 더 맛있지? 맛있어 지금도. 진정 미친 것 같은데? 녹화 시작하는 날부터 연애 시작! 땡! 우습잖아. 어, 그래서 지금부터 연애 돌입인 거네. 어? 그런 거네. 싫지 않으면 된 거지. 네가 싫을 내랑 뭐 이렇게 말 섞으래요? 야, 너 정말 장난해?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내가 아직도 네 거 같아? 넌 내 거 아니야. 난 네 거 아니고. 근데 쉬운 건 사실이야. 어려워야 해? 뭐 새삼 처음 만난 처녀처럼 떠받들어줘? 야, 노영우. 뭐?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대신 처녀인 척 제대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야! 우리 별짓 다 했잖아. 이별나게 굴지 마. 피해의식으로 보여. 그러니까 네 말은, 어? 연애 안 해본 사이도 아니고 별짓 다 한 사이인데 연애 한 번 더 하는 게 뭐 대수냐? 뭐 그 말이냐? 어? 연애하자는 게 아니라 연애하는 척 하자는 거야. 물론 연애하는 척이 연애로 바꿀 수도 있고.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철판이야 너?
그런가 봐. 나야 모르지. 아니 뭐야, 뭐가 문제인데? 노영우! 아니 저기 노피디님, 저랑 5년간 사귄 사람입니다. 그래? 저랑 헤어지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랑 결혼했고 최근에 이혼했어요. 오, 그래? 근데 저랑 다시 연애를 시작하자는 거는 이건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거죠. 말 조심하지. 왜? 쪽팔려? 질러놓고 아차 싶지? 어? 그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현 씨라는 거지! 네? 오랜 기간 동안 내 옆을 지켜준 사람, 절대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 같은 완전한 사랑이었는데 어느 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날아가 버렸다.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와 나에게 손을 내민다. 요즘 사람들은 예능에서도 드라마를 찾아요. 방송국에서 몇 년 굴러먹더니 자식 언제 이렇게 컸어? 어? 방송을 아는데. 아 국장님! 아, 그 친구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네? 아직도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좋아 좋아. 미련과 증오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뭔가가 더 필요한데. 지금 마음에 담은 사람 없나? 없는데요? 마음에 혹한 사람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옛사랑과 새로운 사랑 사이, 편안함과 설렘 사이에서 방황하는 31살의 여자 전지현. 좋은데? 아 정말 마음에 든 사람 없어? 절대 없습니다. 예? 아 간염 문제로 서로 고맙고 미안해서 그 프로그램 몇 번 같이 한 것 가지고 아이 그 이런 식으로 엮으면 곤란하죠. 예. 고마운 것도 미안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이잖아요? 말 잘했어요, 최 기자. 아니 막말로 강민한테 열정 없는 여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지현 작가가 왜 강민 집에 드나드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 담당 작가하고 게스트예요. 만나야죠. 아니, 만나야 일을 하잖아요. 아니 답답하시네. 아니 일기 아이디어 작가였던 전지현 씨가 메인 작가가 되고 강민이 그 프로에 출연했어요. 뭘까요? 둘 중 하나겠죠. 더러운 거래거나 순애보적 사랑이거나. 거래는 아니에요. 전지현 작가가 거래를 했다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된 돈 받자고 방송국에 붙어있진 않겠죠? 너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어? 국장이 맞아 제대로 얘기를 해줄 거냐? 방법 없으니까 일단 힘 빼지 말고 박 작가한테 초코파이 넘겨. 야! 야, 노영우. 강민한테 가볍게 보일 일 아예 하지 마라. 강민한테 뺏긴 휴대폰 정지시키고 이거 쓰라고. 찾으러 갈 생각 하지 마. 지금 국장 눈에 들어오냐? 아 진짜 저게 진짜 씨. 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어? 무슨 생각이야? 아 말을 좀 해봐. 사람 뒤로 넘기지 말고. 생각은 너 방송국 들어온 날 생각했어. 작심도 했지. 무슨 생각? 무슨 작심? 너 무시하자는 생각, 밀쳐내자는 작심. 근데
근데 이젠 생각 안 해. 작심도 안 해. 그래서 나랑 뭘 어쩌겠다는 건데, 어? 다시 시작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 생각도 안 해. 너무 앞서 달리지 마. 우와! 얘 좀 봐. 얘 또 사람 또 돌게 만드네 또, 어? 말했잖아.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와, 저 진짜, 저 사람 진짜 미쳐 돌게 만드는 저놈의 성질은 안 고쳐지나? 저 고쳐진 병원이 없어? 와, 나 진짜, 우리나라는 없는 거야? 저거 확, 그, 집어, 쳐 넣어버려. 그지, 그지. 아우. 지금 하부 같이 마음 주지 않아.